네, 안녕하세요. 다리면 제가 옹정련 이제 명품 하나 그 청아 저 범랑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 한번 보세요. 이 범랑이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가까이 우리의 명락도안에다가 보면은 저 여기 초현문식으로 들어갔고 여기 연판문의식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보면은 관제도 상당히 좋고 이또 묘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청아 치고는 이거는 우리 고방이 아니라 밑국도 아주 상태가 좋아요. 밑 국문은 우리가 보면 기름기가 자자자자 흘러갔듯이 태토의 그 뭐야 고령토 아주 관제 또한도 상당히 좋고 깊고 아주 그 우리가 그이 완치구 두 개를 갖고 나서 가지 일대거든요. 근데 이건 한 쌍이 일대가 아니라 이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도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모두 그림을 마주 보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 쌍으로 보시면 될 건데 두 개를 아주 명품인데 한번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 도자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다시피 요 용적련에서 좀 되고 하나 요거는 이제 요 보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 젊은 자 안에 보면은 젊은 자로 들어가 있죠. 젊은 자 있죠. 여기 보면은 젊은 자 되고 이게 황금 저기 황실 도안식으로 여의문식으로 들어갔고. 여기도 여의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쌍원 관제로 넣고 여기는 이제 쌍원을 넣다가 아 묘금으로서 또 금으로서 금도 짜나요? 아주 그냥 좋은 금으로 옹정 때그 특이한 그 금을 아 여기다 그 끄트머에다가 여기다 도금을 했네요. 상당히 이 청아치고 발색도 좋고 이 화염도 다 그린 거예요. 이건 전사가 하나도 없고 다 그린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 이 관지도 참 좋죠. 다른 거 그리고 특히 이 노트에 보면은 상당히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요. 이 굽이 연판문하고 그래서 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요 사이즈는 제가 이 완치고 성 완치고 지름이 한 16.16cm, 16.2 되고 2가 되네. 16.5 높이는 한7.5 되네요. 아, 상당히 좋고 발색도 좋고 청아치고도 발색이 몰입도가 너무 좋아. 200색에다가 진짜 뭐 청아가 똑 떨어지게. 그러니까 요런 거잘 보시면은 용정, 걸용 아 청아를 잘볼 수가 있어요. 도자기를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청대 거 맞아요. 이 도자기는 청대 거 맞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게 아시고 요거를 보시고 나서 이제 청아 걸용 때니 용정 때니 그때 그 뭐랄까 청아의 그 다른 기물도 비교하시면은 한결 나을 거예요.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요. 그러면 쭉 펴놓고 나서 옹정 때는 옹정 때의 진품 같은 거 같이 펴놓으면은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큰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쌍이 아니고 한 이제 저기 일대가 아니고 한 쌍이에요. 완이 완이 뭐 그림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몇 개를 만들었겠죠. 이거를 뭐 상당히 그렇지만은 이게 흔한 도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거 좋은 도자기니까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주 가격이 제대로 나와요. 이런 거는 특히 청아치고 완치고 이렇게 완벽한 거뭐 인물 또한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특히 이거는 생활용 도자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고 생활용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전세품이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요거는 진짜 공부가 돼가지고 같은 그 청대에 그 청아를 비교하면은 상당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시청자분들 공부가 돼가지고 많이 좋은 도자기 만났으면 좋겠네. 항상 우리 청옥 씨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니아분들한테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뭐 얼마 안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워드리는 것은 항상 도자기 좋은 도자기는 직접 가서 만져보고 어느 샵을 가든 어느 옥션을 가든 직접 가다 보면은 실패도 적고 그래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 좋은 도자기는 보여요. 우리 조금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좋은 도자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